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등장하는 육에 속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 신령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을 분리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롭게 거듭난 신령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이 장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분리시키기까지 하는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두 사람은 절대로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이두 종류의 사람은 절대 살아가는 방법이나 살아가는 때 사는 생각이나 그것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절 말씀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가 삶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표현하고 살아갑니다. 그에 반해서 신령한 자는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지요. 이들은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나요? 5절과 6절에 등장하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의 지혜, 또 이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를 근거로 살아갑니다. 그에 반해서 신령한 자는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근거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두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도 다릅니다. 신령한 것이 7절, 8절, 9절에 등장하는데요, 신령한 자들은 감추어져 있었던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알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는 반면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그것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전혀 깨닫지 못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분리해서 비교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근거가 또 다르다고 말합니다. 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도 다릅니다. 그것이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사람의 영을 가지고 일합니다. 세상의 영이지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는 일이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일이 됨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서 신령한 자는 12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을 가리키죠. 이것을 나중에 15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16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말할 때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나요? 이거 13절에 나오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흔히 밖에 나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행복해,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의 지혜가 말하는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에 반해서 신령한 사람은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만을 말하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의 결국은,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일을 거절하고 말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서 신령한 사람은 15절에 가면 성령으로 인하여 생각하고 말하다 보니까요, 성령을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판단받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2장 전체가 소개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을 철저하게 비교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삶은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육에 속한 사람의 삶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신령한 자의 삶은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중간 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비교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신령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에게 나눔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너희들은 신령한 자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2장에 철저하게 여러 모습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요,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큰 실패를 겪게 되어져요. 그가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의 마음과 태도가 어땠는지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어떻게 이 대단한 사도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요? 왜냐하면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 바로 그 고린도 도시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도시인 아덴에서의 삶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아덴, 지금 우리가 표현하고는 아테네죠. 거기에서 혼자 팀들과 떨어져서 혼자 전도를 했는데요. 그때 아주 커다란 실패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최고의 지혜,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다고요?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변론하고 쟁론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세상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 철학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야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지, 어떻게 말해야지 사람들이 설득되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어떤 표현을 쓰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아덴에서의 전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쟁론하고 논쟁하며 최대한의 인간의 지혜를 다 담아서 복음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아덴에서의 결과는 불과 몇 사람만이 그의 복음 전도에 반응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또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아덴에서는요, 이런 핍박과 박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하게 된 거죠. 그렇게 실패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아덴보다 더 큰 도시입니다. 더 많은 신전이 있고 더 음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린도에 도착하고 보니까요, 두렵고 떨렸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고 실패하고 나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단이 어떤 결단이었는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절과 2절 말씀 사이에는 원어에는요, 접속사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예요. 이 접속사를 넣고 읽으면요,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좀 더 잘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이 접속사를 넣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덴에서 했던 것처럼 세상의 지혜를 다 동원해서 하는 것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 결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결단을 내리는데요. 어떤 결단을 내려요? 나 이제 더 이상 세상 방법, 세상의 화려한 것, 세상 사람들이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그거 동원해서 복음 안 전할 거야. 나는 딱 두 가지만 붙잡고 살아갈 거야.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만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 인간의 지혜, 세상의 논리를 다 떠나서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만 따라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면 충분하니까요. 그것이면 모든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전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어리석어 보이고 별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매력이 없는 방법과 삶을 일부러 결정했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지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심과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여서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여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바보 같아 보여요. 매력이 없어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만 따라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령한 사람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한 것처럼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논리와 방식으로 살아가기 말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의 삶 가운데 이 결단이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교가 상당히 좀 컸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중간에 전도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한 대 샀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빠르게 이동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또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좋았기 때문이죠. 오토바이를 중고로 한 대 사서 타고 다녔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택트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스쿠터를 타고 다녔습니다. 이 스쿠터 택트가요, 뭐 그렇게 힘이 좋지 않아요. 그냥 땡기면 가는 자전거 같은 그런 오토바이인데 이게 워낙 작은 오토바이다 보니까 땡기면 좀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오토바이 소리라기보다는 좀 요란한 소리가 나요. 그냥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언덕을 올라갈 때 땡기면 엥 이런 소리가 나는 그런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부담감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하나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자인데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감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나게 하신 게 오토바이를 탄다면 당연히 헬멧을 쓰고 타야지. 근데 당시만 해도요, 이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의 매력은 바람에 머릿결을 흩날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 오토바이를 살 때 제가 받았던 헬멧은요, 오토바이는 엥 이런 작은 오토바이인데 헬멧은 마치 오토바이 경기하는 사람들이 쓰는 그 아주 중장비 헬멧을 제가 받았어요. 아주 검은색이에요. 정말 오토바이 레이싱하는 사람들이 타는 것 같은 헬멧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 캠퍼스에서 아무도 헬멧을 쓰고 다니지 않는데 저만 헬멧을 쓰고 그것도 좀 큰 오토바이도 아니고 엥 하는 헬멧을 쓰고 다니라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펼 때마다 주님께서 이 부담감을 계속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부담감에 정말 저도 원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엥 소리가 나서 쳐다봤는데 아주 큰 헬멧을 쓰고 조그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참 우스꽝스러운 한 청년의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데 그 헬멧을 쓰고 커다란 소리를 내면서 캠퍼스를 달려가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만 주시는 성령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잘했다. 내가 나의 몸으로 살아가는구나.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삶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자가 경험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 사람도 깨달을 수 없는 그 믿음의 삶이 사라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절과 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끝인데요.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세상의 지혜로 아니하였나니. 왜냐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결단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먼저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가치나 논리를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제 삶을 이끄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만 하나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오늘 하루를 결단해 봅니다. 하나님, 내 가치와 삶의 기준은 사람들의 평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지혜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면 내일 보장되어지는 그런 논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 아닙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만이 하나님 제가 살아갈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 박히셔서 그 길을 사셨으니 제가 사는 길도 주님과 함께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삶만을 삽니다. 어리석어 보여도, 미련해 보여도,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오직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기만을 결단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 알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대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 참으라고 하시면 참고,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고, 하나님 조롱당하라고 하면 조롱당하고, 하나님 미련하게 보이는 길 가라 그러면 그 길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만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길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 세상의 지혜관이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미련함이 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 이 무식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을 보게 하여 주소서. 가정 안에서, 가협을 직장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 한 편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마땅히 누리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또다시 1절과 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개인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속한 각 개인의 교회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선한 목자 교회가 세상의 기준과 방법 취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아무리 지혜롭게 보여도 세상의 방법과 기준은 멀리하게 하여 주소서.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것을 따라서 주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 세상 방법, 세상의 가치, 세상의 논리 취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 닿게 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 빠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에 익숙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오직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해 보여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